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같이여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따라가고 있었죠. 사람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나도 예외가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한 것은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성질내고 작은 일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서 너를 불안하게 만들어가는 제 모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이 악한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성경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에 당신의 마음을 곱게 담아 두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우리 마음에 옮겨 담을 때 우리 마음 속에 크나큰 감동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글이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주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다섯 개의 문단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한편의 서사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언제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 노아 홍수 이후에 1절부터 4절까지 하나의 문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단은 5절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무엇을,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또 하나의 문단 6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결과,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평가를 내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8절, 흩으셨다.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되죠.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혼돈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무엇 때문에 혼돈하게 되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혼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는, 바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잘못해서 혼돈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더라. 결혼이라는 것을 은유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사람들의 딸들에게 끌려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변함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었다면 홍수 이후에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제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징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저자 모세가 홍수 이전 사람들의 모습과 홍수 이후 사람들의 모습, 똑같은 모습을 그냥 한 번만 기록하지, 거듭 물론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목적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왜 두 번씩이나? 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죠. 언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래서 말이 하나였을 때. 미국 사람 만나면 우리 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는. 아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공부했지만 뭘? 영어를. 이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외국 사람 만나면. 온 나라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그런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각 사는 지역을 따라서 이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온하게 한 곳에 모여 살면 힘이 드니까 우리 흩어져 살자 하고 옮겨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만났나요?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났습니다. 그 시날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한두 곳으로 흩어졌겠어요? 근데 유독 모세는 어디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시날 땅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던 사람들의 모습도 소개해 줄 수 있겠지만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시날 땅에 가서 모여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소개해 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 한 것이지요. 그 시나리의 땅에 간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나요? 3절과 4절.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견고하게 굽자. 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흙으로 납작하게 판을 만들어서 그걸 구웠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 사용해도 괜찮나요? 지붕에 사용해도 괜찮아요. 왜요? 구워서 비가 안 새고 안 깨지니까.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기와장을 만들어서 지붕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빗방울 떨어지는 곳에 구멍이 뚫어질 것이고, 구멍이 뚫리면 비가 새겠죠. 분해가 되겠죠. 근데 구웠으면 구운 후에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새지 않아요. 아, 사람들의 머리가 예나 지금이나 뭐 사람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견고하게 굽자. 뭐 대신? 돌 대신. 왜요? 돌은 무거우니까. 돌 대신 벽돌을 만들자. 그 다음에 그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냥 흙을 넣으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엽청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자라고 얘기를 해요. 엽청이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원유쯤 되는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는
그냥 땅에 원유가 펑펑 서서 오른대잖아요. 저는 그 땅에 가서 살아보지를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땅이 시커멓대요. 원유가 솟아 올라와서. 그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붙여서 비가 새지 않는 탑,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또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웠나요? 목적.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뭐 하자?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 이름을 내자. 그리고 뭐 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이름을 내고 힘 있게 살아가자 라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이 사람들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뭔가요? 이들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보통 효자는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되나요?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죠. 뭐 하면, 뭐라고 누가 말하면, 아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잘 키워주셔서 그렇죠. 많이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칭찬할 것 같으면. 부모님이 나를 대학원까지 박사까지는 못 시켜 주셨지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욕먹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야 돼요? 부모의 이름을. 자식은 누구의 형상? 부모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아이를 낳을 때 누구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부모의 형상인 자식은 부모님의 이름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죠. 오늘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 오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남편은 제 아내가 저를 잘 보살펴 주어서 제가 이렇게 잘 살아가지요. 온달 장군이, 그죠? 평강공주를 향하여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모습이 있노라고. 평강공주는 당신이 잘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지요. 서로를 높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여. 나 때문에 네가, 나 때문에 네가. 그것 못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죠. 흩어진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모인다는 거죠. 왜 모여요? 왜 모여요? 흩어지면 힘이 없고 모이면 힘이 있잖아요. 뭐예요? 왜 힘을 길러요? 자기들을 지키려고. 너를 도와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모이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 스스로 지켜내자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누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자? 성읍을 만들자. 성곽을 만들자. 그리고 탑을 지어서 적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살펴보고 예방하자. 오로지 자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만 지키겠다고 부모님을 거들떠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오늘 권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요. 자기만 지키고자 하면 부모님이 섭섭해요. 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지켜 주려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오직 나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모자라니까 어떡해요? 모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내자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자기중심의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공동체 이익, 개인적 이기주의를 넘어서 공동체가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면 공동체 이기주의죠. 한국 사회가 그렇죠? 약사는 약사끼리 이기주의예요. 의사는 의사끼리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약사, 의학 분업을 반대했었죠, 한동안. 사회 분위기가 어쩔 수 없어서 수용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혼자 힘으로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모여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모이제예요. 동성애 반대하자고 모이제예요. 왜요? 왜 모여요? 모여야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여야 힘이 있으면 그건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안 모여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힘이 있어요. 우리 모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피켓 들고 그 벌거벗고 막 카프레이드를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막 그렇게 좀 이렇게 거칠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를 변화시켜 갈수 있다고. 근데 힘을 모아서 자기들이 우리들끼리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그 뒤로 밀어놓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모이자. 흩어짐의 반대가 모이니까, 모이는 것이니까. 모여보자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그때 행동했던 그 의미를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죠. 어떤 의미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요? 울타리를 만들어요. 울타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높이 만들어요. 그것도 못 믿어서 어떻게 하나요? 울타리 끝에 쇠창살을 꽂아. 뾰족뾰족하게. 그것도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철조망을 둘려요. 그것도 불안하면 어떻게 하죠? 시멘트 사이사이에 유리병을 깨가지고 조각조각을 넣어요. 내 것을 지키겠다는 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국가를 만들어도 뭔가 지키는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죠? 너를 위한 법일까요? 나를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이렇게 내게 손해를 끼치면 피해 보상을 받아라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법들은 너를 위한 법이 아니라 나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국민들은 그런 국회의원들을 좋아해요. 왜요? 내 이익을 지켜주는 법을 만드니까. 내 이익을 희생해서 너를 지켜주는 법을 만들으라고 하면 절대 안 만들어요. 특활비 폐지법 만들라 하니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절대 안 만들어요. 자기 이익을 지키는 법만 만들어요. 자기 이익을 지키게 하는 법만 만들어요.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 받은 것 이상의 것은 아니지만 피해 받은 것과 똑같이 보상받도록 법을 만들어 주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하여 법을 만듭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도 불사해요? 전쟁도 불사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싸우더니 이제는 어디와 싸워요? 터키하고 싸워요. 무역 전쟁이라는 총칼 없는 전쟁으로 관세라는 것으로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일할 뿐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이들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이들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양심에 거슬리는 거다. 평가를 찾아보니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해요? 11장 5절. 여호와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하나님 어디 계셨길래?
하늘에 계셨길래. 자, 우리가 보는 하늘은 어디예요? 이쪽 한저 위예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는 저 밑에 하늘이에요, 그죠? 하늘이 저 밑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어요. 지구 중심으로 우주를 생각하니까 하늘이 저 위에도 있고 저 밑에도 있어요. 저 옆에도 있고요. 내가 보는 데서 내가 서 있는 곳 기준으로 보니까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을 뿐 하나님이 오고 가고 하시는 분은 아니죠. 어디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려고 내려오셨어요. 살펴보신 결과는요. 마지막에 11장 6절 마지막에 막을 수 없으리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막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렸나요? 아이들이 엄마가 뜨겁게 지금 막 밥이 끓어서 전기밥솥에서 전기가 막 올라오기 직전이에요. 칙칙칙칙 소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애가 옆에 있으면 얘안돼 하고 붙잡든지 막아주죠. 왜? 다치니까, 위험하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 위험한 행동이 을할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내려고 애기의 진로를 막는 거죠. 막는다는 얘기는 그가 할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죠. 그 결론으로서 막아내는 거죠.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막아야 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면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신 거예요? 나쁘게 평가하신 거예요? 나쁘게 평가한 거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살아가고 잔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삶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신 것이죠. 중지시켜야 할 일,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어떻게 하자? 흩어버리자.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모이자. 모이려면 뭐가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부부가 만났어요. 말이 통해야 같이 살죠, 그죠?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1년, 2년 살아가니까 말이 통해야 살지.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죠? 답답해 미치겠어요. 말이 통해야 살지. 언어는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통해야지 뭐. 이효진 집사님, 그럴 때 많아요? 아하, 저도 뭐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혼잡하게 해버리자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이혼도 하잖아요. 헤어지겠죠. 흩어지겠죠. 그러면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겠죠. 불안하니까. 힘이 없어. 나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답답하니까 누구 찾아요? 엄마야. 아이고, 엄마야. 엄마야. 아빠. 답답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 찾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흩는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 행위예요. 사람들은 뭐 하고 자는데? 모이고 자는데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신 거예요. 두들겨 패서 언어를 혼잡시켰더니 그냥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사람이 한 생각과 행동의 반대가 되는 것을 했으니 하나님의 행위는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아이가 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죠? 네 행동이 잘못됐어. 회초리 맞아. 회초리를 들고 누구 종아리를 때려요? 엄마 종아리를 때려요. 그 모습을 본 아이는 마음속에 뉘우침이 크죠. 나 때문에 엄마가 고통스럽구나.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것은 심판 행위예요. 왜 흩으셨죠? 지난번처럼 홍수로 쓸어버리면 되지. 지난번에 홍수로 쓸어버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 그러므로 내가 홍수로 쓸어봐야,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놔봐야 또 그럴 걸.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다시는 홍수로 안 쓸어버리겠다. 다시는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베리트라고 해요. 언약. 내가 언약을 노아에게 보여주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수로 쓸어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불로 다 태워버리시지. 성경에 간혹 나와요. 불로 태운다. 간혹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홍수로 심판하셨다면 불로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조금씩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기는 무엇으로 징벌을 내리셨나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를 주므로 심판하시는, 흩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평가와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은 뭔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힘으로 뭉쳐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본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형상의 원래 모습은, 본체 모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형상은 많아요. 형상은 많아요. 형상은 많아요. 효자손. 하나인데, 실제로 가게 가보면 효자손 천지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참 많아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자식은 여럿인 것처럼. 그 형상들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해요? 내가 나를 지켜? 나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살아가, 내 이름을 내고자 살아가려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형상들인데, 형상들이 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그러죠? 당신 그러면 돼안 돼? 내가 판단자가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하면 돼요? 여보,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좀안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져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날마다 기도, 며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해 봅시다. 오늘 당장 안 하고 내일 하면 되잖아요. 모레 하면 되잖아요. 두 분이 뜻을 합해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요. 안 싸우죠. 그것도 생각이라고 한 거야? 그것도 행동이라고 한 거야? 판단자가 되어서 윽박지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누가 상처받아요?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근데 너나 할것 없이 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 못으로 찔러요. 주사바늘 끔찍하게 좀 생각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주사바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헌혈을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할 때는 혈액원 앞에만 가면 팔이 여긴, 누가 말해서 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좋아서 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찌릿해요. 자동으로 반응이 와요. 자동으로 반응이 와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씁 소변줄을 갈아 꼽고 있는데, 갈아 꽂을 때마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셔요. 아마 4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날이 되면 아마 집에서부터 벌써 아마 이게 몸에서 통증이 자동적으로 올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막 아쉬워서 어떻게 콩팥이 아니고 뭐지? 방광을 어떻게 다르게 좀 개비해서 넣어드릴 수는 없나?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방광 기능이 없어서 소변을 밀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런 생각.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엉뚱한 얘기 잠시 했습니다. 소름은 깼나요? 어.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게 뭔지를 우리 마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천장 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주며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살렴. 누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는 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서사를 두 번씩이나 기록했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죄악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뜻으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거듭 두 번씩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진 서사를 두 번씩이나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잘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며 욕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욕받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내가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참지 못하는 고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날 지키려고 너를 윽박질러야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이런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절망감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이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신할 평지에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며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들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성을 쌓아놓고 나를 지켜야 비로소 마음 편해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주실 일용할 양식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양식을 쌓아두어야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